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일리로 하기 좋은 눈화장을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진짜 지금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 어떻게 눈화장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용할 눈화장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아이섀도우 팔레트 하면 1위인 제품이 데이지크 팔레트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걸로 같이 해볼 거예요. 7호 밀크 라떼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컬러 조합이 미쳤어요. 완전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죠. 이거는 진짜 톤 상관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팔레트여서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진짜 후회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거든요. 이걸로 눈화장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컬러, 펄이 살짝 있는 누드 컬러예요. 요거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여기 은은한 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반짝거림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전혀 과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내 눈을 밝혀주면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베이스 컬러 같아요. 그리고 딱 발랐을 때 피부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컬러감이 확 이렇게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전체적으로 바르고 애교살까지 발라주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베이스로 깔았는데 전혀 과하지 않죠? 너무 예뻐. 그리고 살짝 피치빛이 들어간 이 컬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베이스를 깔겠습니다. 아까보다 좁은 영역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불금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글리터를 좀 얹어줄 예정이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진짜 과하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하기 완전 좋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생 섀도우 어떤 거 쓸래 하면 저는 무조건 데이지크 팔레트 7호라고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예요. 발림성 너무 좋고 가리날림도 없으면서 뭉치지 않게 진짜 예쁘게 발립니다. 진짜 이거는 백화점 섀도우 팔레트 퀄리티예요. 제가 베이스 컬러를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눈매가 조금씩 깊어지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진하지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초콜릿 컬러 요거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것도 컬러감이 그렇게 진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왜 눈화장을 할 때 왜 눈이 좀 텁텁해 보이고 색깔이 안 예쁠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컬러를 여러 개를 얹다 보면 텁텁해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그런 게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눈 길이를 살짝 연장시키고 싶어서 옆으로 좀 넓게 발라줄게요. 눈매가 확실히 좀 깊어졌죠? 그리고 이제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눈 뒷부분 이렇게 좀 뒤트임이 되어 보일 수 있게 음영감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도 살짝. 그 다음에 삼각존. 그리고 언더 부분에 좀 음영감을 넣어주고 싶어서 딘토어 아이펜슬 433호 랑베브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음영을 좀 넣어줄 건데요. 컬러는 살짝 요런 붉은 컬러입니다. 이거를 삼각존 뒷부분에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부터 중간까지 음영감을 넣어줄 거예요. 확실히 요런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를 채워주면 눈이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렌즈를 안 낄 거예요. 그래서 눈매 자체가 초롱초롱해 보이게 눈화장을 해줄 겁니다. 은은하게 눈매가 좀 더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여기도 마저 해줄게요. 제가 평소에는 렌즈를 아예 안 껴요. 눈 수술을 해가지고 저는 렌즈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렌즈를 아예 안 끼고 낀다고 해도 촬영하는 동안만 끼거든요. 렌즈를 끼면 눈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끼고 있어. 이렇게 라이너로 음영감을 밑에 살짝 넣어주고 나서 다시 가장 진한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라이너 그린 부분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지금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여가지고 애교살에 볼륨감을 긴급 처방을 해줄 건데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입니다. 요거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이 제품이 트와이스가 사용하는 애교살 펜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 푹 빠져서 잘 쓰고 있어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 눈 앞머리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펄을 더 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이제 애교살 그림자를 잡을게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 그림자를 잡아주겠습니다. 오, 차이 되게 많이 나죠? 오, 이래서 애교살 그림자까지 잡아줘야지 중안부가 짧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제품은 노베브 듀얼 아이라이너 사용을 할게요. 브라운 컬러고 붓펜이랑 펜슬이 다 같이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펜슬을 이용해서 눈꼬리를 잡아줄게요. 아, 오늘 앞머리를 내릴까 올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떡할까? 또 머리를 묶을까 풀을까도 고민 중이야. 여자들은 항상 이 고민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뷰러하고 마스카라만 하면 끝이에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제품 사용을 할게요. 이 제품이 컬링이 진짜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아야 한다 할 때는 꼭 사용하는 마스카라입니다. 다 썼다 거의. 이것도 사야겠네.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가닥가닥 좀 뭉쳐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 도트펜 1호 점 찍는 펜인데요. 이게 앞에 살짝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점 찍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요 밑에 점 찍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가끔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점을 잘 찍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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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st your fire. Had to steal my flame, and you can't give it back. But I'm good.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앞머리는 그냥 내리기로 했어요. 있는 게 뭔가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내렸고 그리고 반묶음을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청순하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데일리로 하기 좋은 아이 메이크업이니까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금을 즐기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